월드컵의 성재입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 빅보드에 나와 있습니다. 2013 K리그 32라운드 경기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입니다. 김용대 키퍼, 김주영, 차두리, 김진규, 김치우, 박희성, 하대성, 최현태, 고요한, 고명진, 윤일록입니다. 자, 수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정성룡 키퍼, 최재수, 이용래, 조동건, 오장은, 산토스, 서정진, 홍철, 염기훈, 곽희주, 민상기입니다. 네, 여름 이적 시장 때 산토스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이, 수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중앙에서 가로채면서 고명진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만 바로 반칙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원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수원의 티키타카, 블루타카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또 이용래와 오장은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두 선수의 어떤 심장 박동 소리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대로 슛! 왼발로 한번 가져가 봤던 고명진입니다. 정성룡 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는데, 아, 빠지나요? 네. 자, 측면 쪽으로 연결합니다. 유닐록 치고 들어갑니다. 유닐록. 홍철호 앞에 두고 유닐록. 자, 접고 들어갑니다. 유닐록 침투했습니다. 네, 강하게 크로스 연결했습니다만 위쪽으로 빠집니다. 서울에게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네. 수원에 이제 염기훈 선수가 왼쪽 측면에 복귀를 하게 되고 최재우 선수도 왼쪽 측면 수비를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홍철 선수 자,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오장은 잡고 오장은의 슛! 네. 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오장은의 슈팅. 서울과 수원이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하대성이 반대편으로 차올려줍니다. 떨어지는 자, 가서로 받아내고요. 꺾어주는 김진규입니다만 걷어냅니다. 이번 시즌 또 이 서울이 아챔도 그렇고 K리그에서 좋은 게 4위라는 거예요. 네. 거의 오늘 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방에서 가르치 고명진 찔러줍니다. 박희성 쪽으로 전달됩니다. 자, 박희성. 자, 공 멈춰 세워놓고 그대로 가마참 땅볼로 깔아찼습니다만 정성용 키퍼가 읽고 있었습니다. 서정 이쪽으로 자, 측면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운데로 차를 돌립니다. 대강으로 치고 오는 서정진. 서정진 기회. 이제 흘려줍니다. 염기훈입니다. 염기훈 저번에 왼발 다시 한번 오른발 기회인데요. 올려줍니다. 아, 통과합니다. 슛! 아, 대전 산토스 나가칩니다. 사정을 놓고 걸어내는 하대성입니다. 네. 자, 세 번의 좋은 기회 놓쳐버리는 수원입니다. 염기훈이 쉐면은 수원의 프리킥입니다. 자, 왼발로 가르쳐 슛! 아, 네. 김영대 캠퍼와 크로스바 근처에서 전해입니다. 아, 염기훈 왼발입니다. 네. 아, 기가 막히게 찾고 김영대 캠퍼도 멋지게 방어했습니다. 아, 지금의 이 높이, 날아가는 스피드, 궤적 자체 한번 보세요. 네. 상당히 막기 어려운 위치로 갔어요. 대단합니다. 자, 완벽하게 감아차면서 크로스바 아래쪽을 살짝 눌렀던 염기훈입니다만 김용대 키퍼가 궤적을 잘 읽고 왼손으로 쳐냈습니다. 그때 좀 채워주는 선수가 바로 김종 선수죠. 네. 이 센터백은 어쩌면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대성이 압박합니다. 염기훈이 그대로 이겨내면서 측면으로 뿌려줍니다. 최재수요. 자, 올릴 기회, 최재수의 크로스. 하지만 차두리에 걸렸고요. 위치 잡고 있습니다. 산토스. 자, 키퍼 왼발 기회. 왼발 슛. 자, 흘러갑니다. 야, 산토스네. 네. 한번 경기도 그래 좋긴 한데요. 몸 상태 좋긴 한데 약간 이 호흡을 맞추는 데 좀 필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서울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이 산토스에게 흘러 슛. 아! 뒤로 흘러갑니다. 자, 산토스의 좋은 기회가 날아갑니다. 자, 같은 위치에서 염기훈이 무시무시한 프리킥을 한번 때려봤었는데 이번에 김치우가 준비합니다. 자, 김치우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천안의 정성룡 키퍼 흘러가고 자, 고명진 풀어치고 하대서 올라차면 안 돼. 자, 아시아 네. 챔피언스를 나왔던 로빙 칩샷을 한번 노려봤던 하대성인데요. 김치우 코너킥. 이번에도 가까운 위치 유닐로. 네. 자, 같은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던 서울입니다. 그냥 티를 주거나 이런 선수였는데 위험지에서 염기훈 선수를 지탱해줄 수가 있는 선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염기훈. 자, 지켜주면서 뒤쪽으로. 아,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 슛! 막아내 이병대! 자, 세도는 산토스! 꺼내립니다! 자, 마지막에 차들이 거둬냈습니다. 자, 고요한! 자, 세도랍니다. 서울의 역습 기회! 고명진이 이어갔습니다. 자, 측면에선 유닐록이 달리고 있습니다. 유닐록. 자, 멈춰 세우는 공철을 상대합니다. 고명진 선수가 공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반대반대요. 자, 반대편으로 봅니다. 그대로! 헤딩으로 거둬냅니다. 최재수 선수가 공 내보내면서 서울의 코너킥. 지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노련하게 필요할 때. 자, 측면으로 전달됩니다. 자, 잡고 올라갑니다. 유닐록 반대편에 와 있는데요. 자, 흔들고 들어갑니다. 아, 바꿉니다. 유닐록. 네. 자, 뒤로 흘려줍니다. 차두리. 자, 크로스 기회. 자, 올려줍니다만. 네. 뒤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만 슈팅 기회까지 연결됐습니다. 고요한이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오른발 슈팅. 차두리 슈팅 선수의 타겟 크로스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보고 목적을 보고 좀 목적타를 날렸는데 제대로 키를 수비수를 좀 넘겨버렸거든요. 네. 자, 그러는데요. 네. 자, 느린 그림이 나 서울이 조금 지키는 신중한 경기였는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수원이 전반전은 결과적으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고명진. 자, 왼발로 딱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잡고 뒤쪽에서 하대성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최현태. 야, 6탄 방어로 두 번 연속 막아냅니다. 마지막 킬. 아, 네. 자,
전반전 막판입니다. 자, 고명진의 크로스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서 4대성의 기회가 왔는데요. 오장은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두 번 연속 최연태까지 슈팅을 막아냅니다. 지금 두 선수가 좀 다치지 않았을까 염려가 되는 장면이긴 한데 대단한 마지막 장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연태와 오장은이 약간의 부상을 입고 지금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일단 전반전은 종료가 됐습니다. 연승을 한번 노려보고 있는 표정입니다. 몰리나 이번 시즌 13개 어시스트로 리그 전체 어시스트 1위입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는 김신욱에 이어서 20개로 2위를 달리고 있는 몰리나인데요. 오늘 후반전에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볼이 없을 때 움직임 더 많이 가져줘야 돼요. 네, 이번 시즌 뭐 세 번째 선발 출전에 대해 상당히 중책을 맡았거든요. 이번엔 수원이 역습해 들어갑니다. 홍철. 자, 스루 패스. 자, 산토스 쪽으로. 산토스 돌아서면서. 자, 헬마초 세발. 조동건. 들어간 공. 네. 그대로 처리하는 김용대 키퍼입니다. 예, 바로 산토스. 자, 조동건 선수가 오른쪽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손을 좀 많이 흔들고 있는 게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염기훈이 준비하고 있는 수원의 코너킥. 짧은 위치 갑니다. 헤딩. 잘랐어. 잘랐어. 골입니다. 선제골입니다. 야, 이거 지금 약간 앞쪽에서 볼이 코너킥 훨씬 안 나왔는데 산토스가 계속 후반전에 좋았거든요. 네. 집중력 그대로 통하네요. 야. 회사의 고명진 슛! 말입니다. 정성용 키퍼. 하지만 고명진 선수가 벼락같은 슈팅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 서울을 잇는다는 역시 고고 라인을 뺄 수가 없어요. 고명진, 고요한. 네. 고명진이었습니다. 네. 자, 끌어나간 공을 고명진이 뺏어내면서 번개처럼 왼발 슈팅. 공대세 선수 카드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거 달렸는데 온사이드입니다. 조동건! 세워놓고 조동건! 자, 에어사입니다. 자, 흘려주고요. 산토스. 자, 서울 수비수를 곱게 했습니다. 슛! 네. 장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만 네. 특히 대구에 임대가 있을 때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리나 앞쪽 공간 몰리나 차놓고 자 흘러갑니다. 유일로 기회 자 머리를 갖다 댔는데요. 산토스의 그대로 받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립니다. 위험한 플레이를 보지 않았고요. 네. 자, 서정원 감독은 계속해서 제스처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최용수 감독은 후반전 들어서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자 전달됩니다. 고요한 쪽 이거 잡아냈어요. 이거 잡아냈어요. 반칙 아닙니다. 그 전에 공격 쪽에 있어서의 그 반칙을 선언했네요. 그렇죠. 네. 네. 이래저래 많이 묶여있는 그 관계들이었고요. 총 7월부터 19경기에서 1패만 안고 있는 서울입니다. 자, 슈팅! 하지만 약하게 갑니다. 지금은 일단 김현우 선수가 왜 저희에서 약간 무리한 슈팅이 됐냐면 뒤로 빼주고 최재수 고요한이 담당합니다. 이용래 다시 한번 염기훈 오비 패스 이용래 쪽으로 뚫어줍니다. 이용래 크로스 네 크로스만 올라갑니다. 네. 네. 발동 스텝으로 그냥 착하거든요. 약간 지금 나와 있는 걸 보고 바로 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한 골과 한 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용래인데요. 김현성이 흘려주고 고명진 고명진 왼발 슛 열렸었어요. 네. 네 고명진의 중거리 슈팅 날카로웠습니다만 빗나갑니다. 아 지금은 볼을 잡았을 때 그 위험 쪽에서 수원 선수들이 뒤로 너무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슈팅 포지션이 완전히 나왔어요. 네, 자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었던 서울의 고명진입니다. 왼발에 걸렸고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 골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네, 자 염기훈 짧은 위치 백헤딩 걸립니다. 박광선, 박광선. 박광선 중앙 미드필더로 가고 최우진 선수는 지난번 차두리 선수 안 나왔을 때는 오른쪽 수비수로 나왔는데 교체 투입되면서는 고요한 선수가 중앙 쪽으로 하면서 빠진 오른쪽 날개로 갔습니다. 네, 김현성 헤딩 나왔어요. 슛! 막아내는 정성용 키퍼. 유닐록의 중거리 슈팅을 막아냅니다. 수원의 대단한 수비수들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자, 조동건이 풀어줍니다. 측면에 염균이 빠져 있습니다. 염균의 왼발 크로스. 자, 정대세인데요. 돌아갑니다. 정대세 슛! 골입니다. 정대세 미친 골. 수원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게 바로 정대세 능력이. 등을 들고 있다가 도는 동작 정말 최고입니다. 정대세. 네. 지금 조금 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구명진이 측면으로 빼줍니다. 유닐로 이어봤습니다. 유닐로 홍철 앞에 두고 접근합니다. 김치우. 아, 올려주는데요. 원쪽에 김현성. 하지만 민상기가 헤딩으로 허드냅니다. 자, 김진규. 네. 네. 김진규의 벼락같은 슈팅. 김진규가... 김현성과 몰리나가 문 앞에 들어갑니다. 유닐로 몸으로 싸워주면서 네. 자, 구명진에게. 구명진. 좁은 공간 김치욱에 빼줍니다. 왼발로 크로스 올릴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몰리나 슛! 네. 터닝 슈팅! 하지만
서울 관중석 쪽으로 날아갑니다. 51점, 수원은 47점인데 만약에 수원이 오늘 승점을 따내게 된다면 두 팀의 승점차는 굉장히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자, 고요한인데요. 흘려줍니다. 최우진! 네, 빗나갑니다. 잠깐 쪽을 봤는데요. 수원이 라이벌 서울을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